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남구는 지금 송이산에 와가 있는데요. 여기가 그 갈비하고 부엽토를 거면서 고구마 밭으로 옮긴 곳입니다. 전체적인 면적이, 그러니까 갈비와 부엽토를 긁어낸 면적이 한 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부위에 군데군데 제 나름대로 송이균을 이식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. 이제 제가 이렇게 그 갈비 부엽토를 거머낸 이유는요, 이론상 송이버섯균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좋아한다고 되어가 있습니다. 책에 보면은. 그래서 갈비를 거머내서 부엽토 퇴비 성분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,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만은 붉은 흙이 드러날 정도로 긁어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송이균을 이식을 하면은 나름대로 최적의 조건에 이식을 하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. 그래서 송이균을 이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.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. 송이균을 찾아서 그냥 푹푹 떠가지고 조금씩 떠가지고 옮길 겁니다. 아, 그러고 보니까 모종삽을 안 들고 왔네. 모종삽을 들고 왔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, 내려가서 모종삽을 가지고 올까요? 한 곳만 옮겨보고 여의치 않으면은 삽을 가져오든가 모종삽을 가져오든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가 이 표시가 작년에 송이버섯을 따고 표시해 둔 거거든요. 이것도 지고 이 주변에 흙을 파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겁니다. 일단 여기 흙이 하얀 게 보이잖아요. 이게 송이버섯 균사 덩어리로 보거든요. 덩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. 이게 여기, 그러니까 여기가 작년에 송이버섯이 났던 곳이고, 그러니까 이게 송이버섯 균이 틀림없을 겁니다. 이걸 조금씩 떠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흙이 좀 말랐다는 표현을 쓸까요? 비가 오는데도 축축하지 않고 많이 떨 흙을 많이 팔 필요는 없을 거고요. 무수히 많은 균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한두 개만 살아도 되잖아요. 균이 살아나갈 거니까. 그리 생각하고 흙을 조금 뜨고 있습니다. 제대로 이제 덮어주고, 올해 또 송이버섯을 따야 되니까요. 여기 다시 표시를 하고, 자. 예, 여기가 흙을 완전히 갈비를 완전히 긁어낸 곳인데, 이걸 이렇게 흩뿌리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뭉텅뭉텅 놓는 게 좋을까요? 그리고 이렇게
표시를 하고 여기 조금 옆에는 큰 덩어리를 완전히 혈기 표시가 나죠. 이걸 이렇게 묻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썩어 없어질 거니까 표시를 하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흙을 덮어주는 게 좋을까요? 뭐 어떻게 하면 좋다 그런 것도 없고요. 이렇게 해본 사람도 없고 제가 이 비오는 날 장마철로 택한 이유는요. 아무래도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은 이 버섯균의 생존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을 택했습니다. 아유 미끄러워. 비가 지금 많이 오니까요. 흙을 묻어주나 안 묻어주나 균사가 잘 살 것 같은 아이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어차피 송이버섯도 균사로 옮겨질 거고 균사가 최적의 조건에서 이 소나무 미세뿌리하고 접촉이 된다면은 균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물론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. 아유, 비가 오니까는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, 남서 방향에 한 9부 10분 응선이거든요. 부가 한 10m 이내에 송이버섯이 나는 데가 있고요.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론적으로 좀 송이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장소라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. 균이, 아유, 카메라가,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갔네요.
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영상을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. 폰 화면에 물이 튀니까 영상이 엉망으로 담겼거든요. 어쨌든 제 나름대로 성익균 이식을 완료했습니다. 그 결과는 아마 5년 후에 나올 겁니다.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오랜 기다림의 시간이죠. 예, 감사합니다.